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1995년 10월 흑사회 건달 두목인 량쉬동이 경찰서에 취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? 네, 우선 량쉬동은 다른 경찰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벤츠 뒷좌석에 척 앉아서는 이 앞에 운전기사까지 있었고 그렇게 회장님처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. 아예 뭐 경찰서 서장보다 더 멋있게 다녔었죠. 그리고 량쉬동 조직이 부하들도 더더욱 거들먹거리겠죠. 우리 큰형님이 경찰인데 이제 누가 우리를 감히 경찰서에 집어넣겠나 이거였습니다. 량쉬동은 또한 자신이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랑 겨룰 수 있는 다른 조폭 조직들을 그냥 마구마구 잡아들였다고 합니다. 다들 그 바닥에서 뒹구는 사이였으니 뭐 서로들 약점을 잘 알았겠죠. 하여 다른 조직들은 겁을 먹고는 량쉬동과 좋게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. 또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량쉬동은 한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. 우리 흑사회가 이 경찰들보다 아이되는 게가 이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게구나. 내 진짜로 한번 크게 하려면 야내 운영 방식을 한번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요. 이어 량쉬동은 흑사회 조직 제도를 몇 가지 만듭니다. 그중 첫 번째로는 이 조직 인원수를 3개 계급으로 나뉘었답니다. 상층 간부, 중층 간부와 하층 주먹들로 말이죠. 상층과 중층 간부들은 검은색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으며 그 셔츠는 이 단추 3개까지 열 수 있게 규정하였답니다. 그리고 하층 주먹들은 뭐 옷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모두 다 뭐 BP 호출기를 하나씩 챙겨줬다고 합니다. 95년도에는 BP 호출기도 아주 귀할 때였죠. 하지만 중층 간부와 고층 간부들한테는 이 다들 핸드폰을 챙겨줬죠. 그리고 월급도 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. 하층 주먹들은 월 800위엔씩 받았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시기 장춘시 기본 월급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. 월 190위엔이었다고 합니다. 거기에 비하면 이 량쉬동 조직이 하층 주먹들 월급도 아주 매우 높은 축이었죠. 중층 간부들 월급은 1000위엔에서 1500위엔까지 됐었는데요. 여기서 1500위엔은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 부하들이었답니다. 그러면 이 상층 간부 월급은 얼마였을까요? 네,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. 그 대표적인 건 성로란 나이트를 총괄하고 있었던 따훈 같은 고층 간부였죠. 이런 놈들은 자신이 권력으로 또 많은 돈을 그냥 쓸어 담으니 이 월급 같은 걸로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. 네, 이런 안정한 수입을 보장하게 되면 또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따르겠죠. 량쉬동은 조직 룰을 다섯 가지로 강조하였는데요. 그중 첫 번째로는 약을 하면 절대 안 된다였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량쉬동과 짱홍예는 이 본질적으로 다른 흑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. 짱홍예는 약장 사이까지 손을 대는 막 나가는 조직이었다면 량쉬동은 더더욱 성숙한 이 더더욱 기업화된 흑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강간과 성추행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였답니다. 량쉬동 이야기 6회까지 나왔지만 제가 뭐 철석철석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. 량쉬동은 비록 흑사회 건달이었지만 이 여자 방면에 대해서는 각별히 깨끗했답니다. 량쉬동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도 단 한 번이 강간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조직이 돈을 탐호하면 안 된다였답니다. 네, 이건 뭐 다 당연한 일이겠는데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했답니다. 그건 바로 조직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. 뭐 카톡 그룹도 아니고 들어올 때 미발로 들어와도 나갈 때 미발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. 만약 이 량쉬동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내릴까요? 그 룰을 어긴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. 만약 작은 일이면 뭐 그냥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큰 일이면 다리 한쪽까지 내놓아야 했답니다. 이러한 엄격한 복리와 그 벌을 내리니 량쉬동 조직은 아주 엄정한 관리로 그 재빠른 성장을 하였답니다. 량쉬동이 조직 인원수는 삽시의 3배인 이 15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장춘시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흑사회 조직으로 발전되었답니다. 하지만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. 1991년에 이 조스가 총살 맞을 때 가진 흑사회 조직죄라는 죄명이 없었는데요. 하지만 조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조스를 총살한 뒤에 전문 흑사회 조직죄라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. 하지만 뭐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
가겠죠. 근데 이 량쉬동 조직의 발전 방식은 딱 그 전형적인 흑사회 조직이잖아요. 장춘시 경찰서에서는 점점 그런 량쉬동을 주의해보기 시작했답니다. 하지만 또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. 아직 잡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. 이제 경찰이면서 흑사회 건달 두목인 량쉬동은 점점 더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 량쉬동한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. 량쉬동과 부하들이 이 룸사롱에서 술이 얼큰하게 돼갖고 아가씨를 하나씩 끌고는 호텔로 가던 중이었답니다. 갑자기 앞에서 이 꽹과리의 북소리가 그냥 쾅쾅 하고 울려 퍼지자 귀를 찔렀답니다. 아야 놀랬다 야 이게 뭐야? 량쉬동이 그쪽을 바라보자 그건 광장무용을 추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들이었다고 합니다. 저번에 류한 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. 이런 광장무용을 추는 사람들은 뭐 흑사회 건달이나 다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맨날 밤이 되면 다른 사람들 장사하는 그 가게 앞에 가서 높은 소리로 그냥 음악을 쾅쾅 하고 틀어놓고는 춤을 춰댄답니다. 이어 그들한테 돈을 얼마 정도 줘야 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아니면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장사를 망치게 하는 거죠. 야 뭐야 저 거머리 같은 것들은 저기 저 앞에 저 술집이 우리가 봐주는 가게 아야? 오케이! 니네 오늘 딱 걸렸다! 야! 리훈강아! 니 내려라! 량쉬동은 뒷좌석에서 나와서는 앞에 운전기사인 리훈강을 보고 내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지가 시동을 부르당 부르당 하고 켜고는 윙 하고 고속으로 날아갑니다. 어? 그러자 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당황해 합니다. 저번에 량쉬동이 금방 고층 간부의 동생한테 이 총질을 하여 경찰서에 금방 다녀왔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큰 사고를 치려고 하니 말입니다. 량쉬동은 술김에 자신이 벤츠 그 엑셀을 끝까지 그냥 꽉 밟습니다. 그러자 그 차량은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가더니 그 광장 댄스를 추던 아줌마도 너무나도 놀라갖고 그냥 찔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. 하지만 그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던 량쉬둥이 자가용은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니 아줌마들 앞에서 딱 그 코앞에서 멈췄다고 합니다. 이어 아이고야 몇몇 제대로 놀란 아줌마들은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고 다른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기세 등등하여 차량을 포위하고 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때 량쉬동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며 이 배를 끌어안고 웃으며 내리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욱해버린 한 덩치 좋은 아저씨가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며 이 량쉬동을 툭툭하고 밀치더랍니다. 그러자 이때 량쉬동 뒤에 있었던 한 남자가 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아저씨 배를 그냥 힘껏 걷어찹니다. 야, 니 형님이 누구인지 알고 손대니? 네, 이 건달은 바로 량쉬동이 차량 운전기사이자 이 보디가드였던 리홍강이었죠. 4회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들었었는데요. 이 리홍강은 덩치도 좋고 특공무술도 배워서 이 주먹이 엄청 났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멘즈가 안 서겠죠. 더더욱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. 이어 리홍강은 호주머니에서 비수를 빼더니 그 아저씨 다리에 대고 그냥 쿡 찍습니다. 뭐야? 칼을 든 거야? 그러자 주위에 함께 춤을 추던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단체로 리훈강한테 달려들었답니다. 이어 리훈강은 혼자서 15명의 아줌마 아저씨들과 이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시작하는 거죠. 그러자 이때 뒤에서 빵!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아저씨들은 그냥 납작 엎드렸죠. 네, 그건 바로 량쉬동이 이 권총을 빼들어 하늘을 향해 한 방 쏜 거였습니다. 어이 아줌마! 아까 뭐라고 짹짹거렸니? 어? 니 다시 한번 짹짹거려봐라! 량쉬동은 총구멍을 그 아줌마 입안에 대고 또 단약까지 철컥 재웠다고 합니다. 아무리 흑사회 건달이어도 이 권총 앞에서는 두 손 들어 투항하는데 이런 보통 백성은 어떻겠나요? 그냥 완전 쫄아서 아래 위로 지렸다고 합니다. 만약 이 일이 흑사회 건달 보스인 량쉬동이 벌인 짓이라면 또 큰일 나겠죠. 사람들이 제일 북적북적거리는 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총을 쏘고 또 칼질까지 했으니까요. 또 경찰서에 잡혀가야 하는 일이겠는데 이젠 경찰 신분인 량쉬동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냥 뭐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. 량쉬동이 이렇게 장춘 시내에서 이 흑사회 바닥과 경찰 쪽에서 이 두 쪽에서 그냥 마구마구 날아다닐 때였습니다. 그러던 중 또 한 명이 그 앞에 척 나타납니다. 네, 이놈도 참 재밌는 놈인데요. 이름이 왕우이라고 부릅니다. 네,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
당시 매우 젊었었죠. 이 왕웨이는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. 그 뒤에 혼자서 짐을 싸고는 이 대도시인 장춘시로 왔었답니다. 하지만 면목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런 손재주도 없었던 왕웨이는 그냥 자동차 세차장에서 그 자동차 세차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세차를 하면서 그 세차장이 단골 고객인 량쉬둥을 알게 된 거죠. 항상 전문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며 이 온갖 명품으로 쫙 차려입고 고급 담배를 빨아대는 량쉬둥을 눈여겨봤었죠. 또 가끔은 많은 부하들이 량쉬둥을 따라다니며 그 받드는 모습을 보자 왕웨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. 따장후 인당루츠예. 네, 그 뜻인즉 그래 싸내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량쉬둥과 친해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뭐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죠. 왕웨이는 세차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모기는커녕 이 폐결핵까지 걸렸다고 합니다. 맨날 큰 기침을 하면서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. 하지만 세차장 사장은 맨날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월급까지 미루었고 그 치료를 받지 못한 왕웨이 폐결핵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. 그걸 본 세차장 사장은 저러다 왕웨이가 자신이 가게에서 죽기라도 할까봐 그냥 겁이 버럭 났던 거죠. 하여 왕웨이 밀려왔던 월급을 한꺼번에 다 계산해주고는 쫓아버렸다고 합니다. 참으로 야박한 놈이었죠. 이어 길바닥에 버려진 왕웨이는 이 돈이 부족하여 병원으로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. 참으로 이때 이 왕웨이는 그 신세가 비참하기 그지없었죠. 왕웨이는 호주머니에 200위엔을 이제 다 썼고 그 기침은 점점 더 심해갔다고 합니다. 하... 여번 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눈을 감을 때였습니다. 어? 저기 누구야? 그의 눈에는 한 사람이 보였답니다. 바로 큰 대호텔에서 나오는 번듯번듯하게 차려입은 량쉬둥이었죠. 량쉬둥은 곁에 아주 아찔하게 이쁜 여자를 안고는 속삭거리면서 자신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어? 저거 량쉬둥 형님이 아야? 그래 어쩌면 저 형님이라면 나 살려낼 수도 있겠다. 갑자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왕웨이는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았답니다. 왕웨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량쉬둥한테로 이 비틀비틀거리며 뛰어가서는 무릎을 꿇습니다. 량쉬둥 형님 혹시 저...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요? 어? 량쉬둥이 내려다보니 네 예전에 세차장에서 일하던 애야. 아이고 근데 네 지금 꼬리 이게 뭐야? 왕웨이는 두 달 정도를 밖에서 씻지 않고 이 노숙하여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. 형님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. 형님 걷어주세요. 왕웨이는 량쉬둥을 향해 꾸벅꾸벅 절을 했답니다. 뭐? 날 따르겠다고? 글쎄다 니 잘하는 게 뭐야? 이제 량쉬둥 조직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. 뭔가 특기가 있어야겠죠. 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차하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. 하지만 형님이 시키는 거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누구 찌그라면 찌르고 이 베어라면 당장에서 그놈 모가지를 베어버릴게요. 왕웨이 그 이글이글 불타는 눈길에서 량쉬둥은 느꼈답니다. 이놈이 이거 이판사판이구나. 진짜 뭐든지 다 할 놈이구나 라고요. 이어 량쉬둥이 그 벤츠 차량은 도착했고 량쉬둥은 뒤에 창문을 열고 뭔가를 찾았답니다. 이어 량쉬둥이 찾아내온 건 손도끼였죠. 량쉬둥은 그 도끼를 왕웨이한테 툭 던져주면서 어이 그 도끼 내 아끼는 도끼다. 내 제일 처음 이 바닥에서 발을 붙일 때 쓰던 도끼거든. 네 그걸 갖고 따홍을 따라가라. 량쉬둥은 곁에 따홍한테 뭔가를 얘기하고는 자신이 차량에 올라서 출발했답니다. 이어 따홍은 왕웨이를 자기 차량에 앉히고는 운전을 하면서 얘기합니다. 아그야 우리 조직은 뭐 동네 축구 동아리 같은 거 아니다. 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데 아니니까 생각 잘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지금 내려라. 네 그러자 왕웨이는 또 얘기합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고요. 그냥 좋다. 조금 있다가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해라 알았니? 따홍은 왕웨이를 데리고 한 파칭코 게임장으로 갔답니다. 그리고 따홍이 그쪽 사장과 뭐 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왕웨이는 차량 곁에서 멀뚱멀뚱하게 지켜봤었죠. 하지만 이때 따홍은 그쪽 파칭코 사람들 쪽을 보면서 마구마구 언성을 높였으며 또 서로 삿대질을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파칭코 쪽 보안들이 처음 나타나면서 그 따홍이 어깨를 툭툭
밀치는 거였답니다. 뭐야 저거? 저것들이? 왕후에는 량쉬둥이 준 도끼를 그냥 꽉 움켜잡고는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. 그리고는 제일 앞에서 나대는 그 보안이 얼굴에 대고 그냥 쿡 하고 한번 내리찍는 거죠. 이놈 이거 뭐야? 이어 바친코 쪽은 당황해합니다. 그러자 그 기세를 모아서 왕후에는 도끼를 막 휘두르며 계속 밀고 나갔답니다. 보셨나요? 이 덩치 좋은 보안들이 대여섯 명보다도 진짜 죽기 사기로 덤벼드는 한 놈이 더더욱 무서운 거랍니다. 잠깐만! 그만해라 왕후야. 그쯤 하면 알아들었을 게다. 따홍이 얘기하자 그제야 왕후에는 도끼를 내립니다. 야, 다음에부터는 자리세를 바로바로 입금해라 들었니? 다음에 또 밀리면 이 보안들 뿐만 아니라 네 그 머리통에도 도끼가 꽂힐 게다. 내 말 명심해래. 그러자 파친코 사장은 바짝 얼어서는 알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량쉬둥이 신변에는 이 젊고 앞뒤를 안 가리는 도끼질을 해대는 행동대장 왕후가 더 늘게 된 사실 그 시절에 량쉬둥이 많은 부하들은 이제 나이도 중년으로 되었으며 결혼하여 가족들까지 있었으니 예전처럼 화끈하게 앞장서서 싸우지 못했답니다. 이어 그들한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마구마구 날뛰는 왕후의 같은 이런 젊은 피가 필요했던 거죠. 이 왕후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놈은 전체 량쉬둥 사건들 중에서 톡톡이 한몫하는 놈이죠. 그럼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